오늘은 EV6 배터리 팩을 내려서 아이오닉 5 차량에 이식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. 지금 현재 EV6가 32개 모듈로 77.4kW 배터리 팩이고, 아이오닉은 30개 모듈로 72.6인가? 3인가? 그 정도. 그래서, 아이오닉5가 모듈 2개가 EV6보다 적은데, 이게 과연 팩 모양이나, 팩 상태는 똑같아요. 근데, 실제 속에 모듈만 2개가 빠진 상태라, 나머지는 아이오닉이나 EV6나 똑같은 동일한 형태의 팩이고요. 그래서 이게 과연 아이오닉5에 EV6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작동이 되는지, 그걸 오늘 작동할 건데요. 아마 이게 용량 차이라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, 이게 이제 아이오닉5 자체 내에 이게 배터리 내 BMS 관련된 저기가 있지만은, 차량에도 또 이제 이슈라든가 이런 게 관련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거하고 안 맞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, 혹시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, 일단 그래서 지금 작업을 시작합니다. 아까 이게 보면 EV6는 이 접지가 어스선이 이쪽에, 지금 이건 아이오닉5죠. 아이오닉5는 여기 있는데, EV6는 얘하고 이쪽에서 내가 이쪽을 뺀 것 같은데, 이게 약간 좀 틀리네. 그죠? 지금 아이오닉5 이 차량이 앞에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나면서 이 밑에 크루스 멤버가 살짝 뒤로 밀렸어요. 얘가 뒤쪽으로 지금 충격에 의해서 여기서 얘가 지금 약간 꼬였죠? 그래서 잘 안 빠졌는데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, 앞쪽 냉각수 라인하고 뺐습니다. 좀 보세요. 이쪽에 주전은 이렇게 배터리 팩과 연결된 와이어라든가 냉각도 호스를 다 탈거를 했고, 마지막으로 배터리 볼트. 이렇게 이쪽에 오른쪽 방금 이제 아이오닉5 탈감 배터리 팩과 이쪽은 EV6 배터리 팩인데, 외부 장치라든가 외쪽으로는 다 똑같아요. 단지 틀린 게 있다면, 여기 보면
접지. 접지가 아이오닉은 이쪽에 있고 EV6는 옆쪽에 이렇게 있는 게 틀리고 나머지 외관상은 똑같아요. 외관상은 다 똑같고 앞쪽도 보면은 이렇게 앞쪽에 냉각수 라인하고 커넥터가 하나 있고 이것도 똑같아요. 일단 이렇게 배터리 장착은 끝났고 원래 이제 나머지 볼트도 다 붙여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EV6 배터리를 아이오닉에 올려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체한 거라 지금 이쪽 양쪽에 볼트 몇 개씩만 지금 체결을 했고요. 이 와이어 커넥터들을 연결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안 맞아가지고 두 개를 지금 연결을 했어요. 그래서 냉각수 호스랑 커넥터도 완료가 됐습니다. 이제 차를 내려서 먼저 스캔으로 좀 살펴보고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지금 흐렸다가 좋았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스캔으로 오브리 단자에 차를 놓고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세요. 보장코드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에어백이라든가 카메라 이런 건 전방 지금 전방 추돌이 심해 가지고 추돌 사고로 인한 그런 보장 코드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오래 걸리네. MCU 모터 쪽에 지금 통신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지금 있는 거고 또 나머지는 에어백 관련 에어백 지금 추돌 사고 나서 에어백 지금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커튼 에어백이랑 다 터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게 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?
이런 앞쪽 프론트 그 멤버 크로스 멤버 쪽 쇼바라든가 아예 카메라는 휠 각도 스테어링 이게 이제 앞에 크로스 멤버 쪽이 지금 다 파손돼 가지고 타이어 각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틀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고장 코드가 뜬 것 같고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모터 쪽은 일단 운행이 되나 안 되나 지금 드라이브에 놓고 가동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앞에 지금 타이어가 다 펑크나고 막 틀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막 지 멋대로 가는데 이 후진도 한번 뒤쪽은 감지 센서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EV6 배터리 내린 배터리가 이제 97%였는데 그대로 지금 적용이 돼 있고 이게 정확하게는 EV6 배터리를 달고 뭐 한 몇 개월이든 계속 주행하면서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사고차라 그렇게 할 수 없고 단순히 저희가 이번에 이제 혹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모터라든가 EV6나 아이오닉5 차량에 있는 시스템들이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리고 모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동일한 장치들을 쓰고 있어서 단지 모듈 두 개가 빠진 거랑 32개인 거랑 30개의 차이인데 전압이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고 단지 이제 용량 차이만 있는 거죠. 77.6kWh하고 72.4kWh 이게 용량 차이라 약간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한번 작업을 해본 건데 일단은 이제 뭐 정확하게 고속 주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해보지만은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일단은 이렇게 앞으로 왔다 살짝 이게 지금 앞쪽 사고만 아니었으면 좀 더 고속 주행도 해보고 그럴 텐데 약간 이제 그걸 못하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한데 일단 이 EV6 배터리를 아이오닉5에 이식을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는 작동이 되고 배터리 BMS도 배터리 팩 안에 BMS가 있기 때문에 EV6에 있는 EV6 배터리 팩에 있는 그 정보를 그대로 주는 거라 뭐
고속 주행하고 그러면 뭐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, 일단은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마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앞쪽 타이어 쪽이라든가 멤버가 멀쩡한 차가 있었으면 좀 더 주행을 좀 오래 해보고 고속 주행도 한번 해볼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이상 아이오닉 5의 EV6 배터리 팩을 교체해서 테스트 작업을 마치겠습니다.